짧지만 강력한 레전드 전신 유산소 5분 운동. 먼저 스트레칭 해줄게요. 두 다리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려줍니다. 상체 아래로 천천히 숙인 뒤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오른쪽 다리가 너무 당기는 분은 무릎 살짝 굽힌 상태로 진행해주세요. 호흡은 가볍게 내뱉으면서 쭉 허벅지 뒤쪽 늘릴게요. 중앙으로 천천히 돌아왔다가 왼쪽으로 상체 이동할게요. 왼 허벅지 뒤쪽이 당겨지는 게 느껴지시죠? 너무 무리해서 늘릴 필요 없어요. 호흡 가볍게 내뱉으면서 후 3, 2, 1 가운데로 돌아왔다가 상체 올라올게요. 그 다음 동작 트위스트 점프입니다. 다리 모으고 가볼게요. 점프! 상체와 하체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때 팔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 팔 내려가지 않도록 고정. 배 힘 딱 줘서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빵긋빵긋 웃으면서 해볼게요. 속도 너무 빠른 분들은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속도 너무 느린 분들 조금 빨리 해볼까요? 호흡은 후, 후 내뱉어줍니다. 끝까지. 다음 동작 사이드 런지 터치입니다. 사이드 런지로 다리 양쪽 쭉쭉 뻗어줍니다. 상체는 중앙으로 내립니다. 손끝 바닥 터치 잘하고 있어요. 혹시 동작이 어려운 분들은 오른쪽 화면에 쉬운 버전을 따라해주세요. 상체 너무 둥글게 굽혀지지 않습니다. 시선은 정면. 3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음 점핑잭 해볼 거예요. 양팔 올렸다가 두 손 모을 때 하체도 같이 굽혀줍니다. 스쿼트 같죠? 팔 올릴 때 한쪽 다리는 바깥으로 찍어주세요. 무릎에 통증 있는 분은 쉬운 버전 따라해주세요. 양팔 올릴 때 허리 곧게 펴주고 좋아요. 몸 웅크려 모았다가 빠르게 올라와주세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볼게요. 이번엔 스쿼트 자세로 바운스 할게요. 스쿼트 하면서 바운스. 속도 유지해주면서. 인상을 쓰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이상한 곳에 에너지 낭비하겠죠? 미간 힘 풀고 끝까지! 많이 왔습니다. 파이팅! 5초, 4초, 3초, 2초, 1초. 다리 너무 아프죠? 그래도 끝까지 해볼게요. 다음은 아잠 스텝입니다. 가슴 앞에 쿠션 들었다고 생각하고 상체 살짝 숙여서 양쪽으로 스텝 밟아주세요. 코어에는 힘 주어서 몸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할게요. 하체 조금 더 낮춰볼까요? 아장아장 걷는 듯 하는데 힘들죠? 5초 남았습니다. 이번에 내로우 스쿼트 반복할게요. 다리 모으고 무릎에 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오른쪽처럼 살짝만 앉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운동 끝나면 하체 라인이 아주 탄탄하게 잡힐 거예요. 상상하면서 무게중심은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둡니다. 허리 곧게 세웁니다. 좋아요. 끝까지. 다음은 X바운스. 가볍게 점프하여 다리 X 만들었다가 와이드 스쿼트 바운스 3번. 다시 X점프.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점프할 때도 중심 잡으면서 동작 계속 반복할게요. 이 동작 조금 힘들죠? 끝까지 해볼게요. 3초 남았습니다. 최고의 전신 운동 슬로우 버피 해볼 거예요. 양손 어깨 넓이로 매트 짚고 발 뒤로 갔다가 돌아와서 쭉 점프 대신 뒤꿈치부터 손끝까지 쭉 펴주면서
우리 종아리까지 자극해 줄 거예요. 천천히 버피 진행했다가 돌아와서 손끝까지 쭉! 속도가 너무 빠른 분은 조금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5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쭉! 이번에 니킥 돌려깎기 해볼 거예요. 살짝 점프하면서 니킥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몸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서 모든 동작은 배에 힘! 잊지 마세요. 동작 어려운 분은 점프 생략할게요. 니킥! 확실히 해줘야겠죠? 앞쪽으로 팍! 옆쪽 팍! 지붕줄을 기세로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해볼게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제자리에 앉은 상태로 왼쪽 다리 앞으로 90도 굽혀주세요. 뒤쪽 다리도 안쪽으로 90도 굽혀줍니다. 호흡 천천히 내쉬면서 상체 내려갈게요. 가능한 정도까지만 숙여주세요. 호흡은 후 천천히 뱉어주세요. 호흡 후. 반대쪽도 해볼까요? 상체 세우고 다리 바꿔줄게요. 다리는 90도로 바르게 놓고 호흡 천천히 내쉬면서 상체 숙입니다. 천천히, 좋아요. 엄청 고관절이 시원한 동작이죠. 천천히 우리 오늘 고생했던 하체 풀어줄게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